여러분 안녕, 설탕 여러분들 안녕. 제가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내내 가까이 이걸 사서 진짜 오래됐어요. 다 구매한 지가 한 달이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됐을 거예요. 구매한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에서야 리뷰라는 장난감 바로 퍼피콘 레스큐 동물병원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퍼피콘 레스큐 동물병원 요 아이부터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확대하니까 너무 안 보여서 짜잔, 다친 아이 동물병원 컨셉으로 나온 아이고요. 제가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요 시리즈 아이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이코 그 레인보우 콘 시리즈가 장이 많아요. 한 지금 4개 되거든요. 하마, 유니콘 강아지, 그다음에 그냥 강아지,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한 3-4개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안 갖고 노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제 눈에는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나름 전시만 해도 뭐 안 건드리다 보니까 기억을 좀 못하고 있어요. 하마, 빅보우에다가 다른 것도 다 구매했었고 한 3개 4개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귀여운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뜯어보려고 하는데 칼이 없이 어떻게 뜯을까? 여기 온도계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풀 히어 여기를 뜯으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뜯기가 힘든데 결국 가위 힘을 빌리고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아이가 나올지 알고 구매한 거예요. 이게 랜덤으로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미리 좀 마음에 들어하는 애를 골라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는데 서프라이즈의 힘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카탈로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가위 없이였는데요. 제가 뭐가 나올지 좀 알고 있지만서도 다른 메뉴가 나올지 궁금하니까 또 열어봐야지 인형을 구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리뷰 안 했는데 벌써 한 20일이 넘어가가지고 세트장에 오면 리뷰하려다가 세트장이 너무 커가지고 못 써서 결국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이 너무 달아 없어질 것 같아서. 이 아이가 계속 갇혀있는 것도 불쌍하지만 언제 리뷰하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불쌍해서 안 되겠어. 시간 남았을 때 구출을 좀 해줘야지. 계속 처박혀있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근데 열리기 힘들어서 결국 가위를 쓰네. 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 저처럼 신명나게 찾아주세요. 이 아이의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알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고정만 됐다면 재활용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쉐이크 버전은 가운데가 뚫려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얘는 이렇게 막혀있는 거 퍼피피치를 이렇게 맞은 거 봤을 때 이렇게 막혀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혀있는 거 4개 5개 맞을 거예요. 유니콘 강아지 작은 퍼피콘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골드색일 거예요. 크기가 좀 작아요. 되게 작은데 미니 사이즈에다가 그 다음에 하마, 그 다음에 그냥 유니콘 망아지 있거든요. 강아지랑 망아지 해가지고 말 해서 4마리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5마리째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이 많았네요. 어쨌든 자 뭐가 나올까. 이게 누르면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와라. 다리 깨질 짠하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마시안 같은
이게 군대같이 이렇게 떼있는데 이거 떼는 건가? 진짜 붙어있는 거겠죠? 자세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안 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짜잔! 너무 귀여운 달마시 같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알이 있거든요. 아, 이 레인보우 거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안에 알이도 들었는데 세 개 들어가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빅보우인가? 한거 세 개, 골든 빅보우인지 세 개 들어있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대신에 그 가격이 좀 더 비쌌어요. 그거는 5만 얼마 되었어. 너무 비쌌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라 그나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가 남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은근 보들보들하고요. 여기는 이제 유니콘 꿀처럼 반짝반짝 까칠까칠합니다. 그래서 ASMR 같은 거 찍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아이가 나왔어요. 전 나름 마음에 들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쓰레기는 따로따로 모아놔서 나중에 버려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나올까 짜라자. 반짝이는 코끼리 같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유니콘이니? 또 정체가 뭐니? 근데 나름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런 미니 시리즈는 모아놓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긴 한데 모아는 따로 모아놓지 않아서 제가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잘해서 조그만한 통에다 넣어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 통에다 넣어줄게요. 택배로 담았던 통인데 좀 더럽지 않을까? 좀 이따 나중에 리뷰할 때마다 하나씩 모아놔야지. 그리고 도매병 없으니까 전 이게 프린트가처럼 박제가 돼 있었는데 약간 스티커예요. 이게 찍는 건가 봐. 이렇게 약간 칼집이 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뜯는 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그냥 뜯는 게 뜯는 건가 보다. 난 이게 안 뜯을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안 뜯은 게 훨씬 예쁘게 생긴 것 같아서. 근데 뜯는 건가 봐. 뜯는 재미가 또 있네. 아, 찢어졌어. 또 이렇게 뜯는 재미가 있네요. 근데 중간에 뜯어졌다는 거, 무식함. 나의 이 무식함이란 어쩌면 좋나?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단다. 내가 한 방에 뜯어줄게. 야. 근데 여기 안에도 뜯어질 것 같은데 아니네요. 다행히 아니었다. 이 붕대에 있는 버전이 저는 나름 더 귀엽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선 칼집이 조금 나 있는 상태로 찢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좀 찢어볼게요. 네, 되게 찢기 힘들게 만들어놔서 장난감 리뷰기는 좀 뜯기 쉽게 만들어놓지. 그쵸? 여기 안에 것까지 같이 뜯길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심장 모양인가요? 또 반짝반짝 글리터가 너무 예쁩니다. 가까이서 보셨네요? 반짝이가 너무 예뻐. 전 이런 글리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오드아이 같은 애들도 좋아하는데 이 은색 눈망울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레인보우 콘딱 좋아하는 이유가 생긴 게 너무 제 취향이라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리뷰하려고 나갔는데 듣기 잘한 것 같아. 계속 리뷰를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어. 이거 원래 제 생일날 했어야 됐는데. 그쵸? 생일 전날 한참 전에도 안 했고 생일날 리뷰를 할까 하다가 리뷰를 조금 못했어요. 리뷰를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장 오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결국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방에서 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이렇게 해서 긁어내줍시다.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인형에 손상이 갈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어른이는 답답했던 나머지 스티커를 떼기 위해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티커 제거제 사세요. 저는 안다는데 난 그렇게 돈이 없어는 거지야. 그 돈도 아깝다고. 너에게 투자.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잘렸어. 잘렸다고 하니까 뭔가 잔인하죠? 스티커 뜯는데 시뻘겋게 흘리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거 털 부분, 발바닥 부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구매하면 진짜 애들이 뿜뿜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 나 애기 때 이거 선물 받았으니 진짜 울었다. 이제 어른이니까 키덜트라서 좀 감흥이 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면 제가 인형을 워낙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귀여운데 지금 카메라 안 보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열심히 뜯고 있는 중이라. 근데 진짜 이렇게 어른도 감격을 하는데 애들이 있었으면 환장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어른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귀염둥이 강아지가 완성이 됐네요. 너의 붕대를 뜯어주면 신랭처럼
갑자기 찢어지고 아픈 마음이 나와 있어. 들리도 한데 마음이 조금 아픈 게 들어있구나. 잠시 ASMR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완성이 됐고 저기까지 뜯어서 털에 묻은 것까지 치워주면 완성입니다. 이 종이가 조금 껴있네요. 제거해주고 여기도 제거 안 된 종이를 제거를 해줍시다. 아쉬운 점은 한 번에 확 뜯겨서 예쁘게 찍혔으면 괜찮았는데 제가 잘 못 뜯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날리신 거 보니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귀여운 강아지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가방 모양이 뭐가 들어있을까? 달려? 아까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안장 모양의 스티커. 전 스티커 좋아합니다. 제 취향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뭐 치유를 하라는 건가? 진료 차트인가요? 뼈 골절? 강아지 이빨 하트 온도 온도가 높니? 이건 체온이 많은 아닌가? 자세히 봐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료 차트인 것 같네. 이거는 반대 같은 게 있는데 반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 쓰는 건가요? 아, 참 버리는데 버리는 데 스티커도 있어. 아까 거기 미니 버전 들어있더니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들고 있네. 뭔가 잔인한데? 기괴하지 않나요? 조금 징그러운데? 그래도 유니크한 스티커 재질인 것 같아서 좀 탐나는 스티커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이 바꿨어요. 이제 없어. 버릴 거는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그냥 버렸다가 후회합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스티커 들어있고요. 붕대는 왜 있을까? 반창고가 붙어있네요. 이 반창고는 어디다 붙여주는 걸까요? 그러면은 Get with soon. 뭐 강아지의 고쳐주세요. 병원놀이니까 동물병원이니까 붕대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뭐 어디 아픈데 감아주는 것 같은데 너 아픈데가 있니? 좀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감아줄까? 이건 좀 별론데? 손에다가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 붕대를 어디다 감아줘야 될지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른이라 정신이 이건 뭘까요? 말랑말랑한 슬라임인 것 같거든요? 가지고 놀라고? 근데 이거는 굳이 이걸 뜯어서 놀지 않아도 슬라임은 이 상태로 놀아도 재밌거든요? 그냥 말랑이 같은 말랑말랑 이런 종이 티켓 같은 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주사기 모양도 완전 유니크해서 좋네요. 동물병원 티켓. 게다가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일단은 베이비콘 같은 경우는 달마시안 베이비콘, 푸들 베이비콘, 허스키 베이비콘, 셰퍼드 베이비콘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닥슨트 베이비콘, 퍼그 베이비콘이 있는데 제가 받은 거는 네, 셰퍼드 베이비콘 요 아이인 것 같죠? 붕대, 진료카드 맞네. 진료차트, 슬라임 조사기 이건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반창고도 붙여줄 데가 없어요. 퍼플콘 스티커는 따로 모아줄게요. 역시 저는 이 아이 별로예요. 보니 저는 이제 퍼니라고 해서 파란색 강아지에 비슷하게 생긴 애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였고 스킷이 갈색 인형 전 별로예요. 피치 UI 귀여울 것 같지만 저는 요 로티에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로티는 진짜 내가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UI를 시켰어요. 일부러. 그리고 보. 요 제가 이거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게 갖고 있어요. 이미. 미식? 얘는 나름 귀엽게 생겼는데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 강아지 같지 안 생겼어.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아래 깨고 열면 12가지가 서프라이즈가 가득 있는데 뭐 가득하진 않은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스티커일 때는 그림이 나타나요. 제가 이쪽에 베이비콘 엑스레이 스티커 3장 근데 붕대는 어디다 갔는지 그리고 그 보면은 결국 미스테리는 붕대는 어디서 갔느냐
그리고 이 슬라이드 사기에 뭘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넣는 것 같아요. 아쉽다. 파츠넘 진짜 이쁠 것 같아. 밀봉기로 막 밀봉해갖고 넣어줄까요? 그래도 내 것 같긴 한데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귀찮습니다. 이대로 갖고 나가도 재밌어요. 진루차트 또 가죠. 그리고 오늘의 귀스트리 이 반창고왕 붕대는 어디로 갔느냐. 그래도 이게 컨셉인 것 같으니까 저는 귀에다 감아줄게요. 뭐 감아줄 데가 없어. 너는 귀 말고 딱히 아픈 데가 없을 것 같단다. 저 안 다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너를 리뷰하려면 이렇게 묶어줘야 돼. 뭔가 점이니까 너무 불쌍한데? 뭔가 아파 보이지 않나요? 진짜 아픈 강아지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붕대를 감아줬고요. 귀가 아픈 달마시안 강아지 이름이 로티였나? 아, 전 금붕어기였나? 어쩜죠? 로티 맞죠? 가자 퍼피콘 동물병원 레스큐 루티 귀가 아픈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보관이 제가 진짜 좋은 이유가 딱 빠지면 보관이 잘 돼요. 근데 곰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애들은 이제 소품이 너무 없었어.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애들은 소품이 넣기가 딱 좋아요. 보시면 제가 이 바니쉬를 안 쓰거든요. 지금 쓸 일이 없어. 바니쉬랑 보관하는 거랑 안 쓰는 돈, 뭐 이런 거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야모베드로 만든 햄스터거든요. 귀엽죠? 옛날에 만들어놓은 거 방에서 청소에다 나왔는데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코카는 언제 만들어요? 10년 뒤에 만들지 않을까요? 안 만든 게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안 쓰는 우리 흰둥이 풋백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 구성품들은 그냥 보관하면, 오늘 산 보관하면 이렇게 큰 게 투명이 있거든. 여기 넣어줄게요. 여기도 넣어줄게요. 스티커 안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 맞물려주면 딱 맞아요. 그러면 버릴 필요 없다. 장난감에 케이스가 이뻐야 잘 팔린다는 거 아는 거. 근데 실용성까지 있어 심지어. 이렇게 잘 해주면 짜잔 보관함 큰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면 또 귀여운 보관함이 되겠죠. 그래서 보관함 위에다가 딱 얹어주면 다른 보관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잔. 근데 이렇게 높여놓으면 너무 별로니까 쓰레기 버리고 버리고 실 쓰레기는 치우고 잘 보관을 해주면 제품 보관함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시 두 개, 두 번째 리뷰해볼 아이는 조그만하게 박혀있네. 반갑죠? 이런 시리즈 좋아합니다. 여기다 두고 아이 자꾸 떨어져. 여기 나와있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나와있어. 여기도 진짜 만든 강아지. 자, 두 번째 리뷰해 볼 거는 짜잔! 유니콘 레스큐 동물병원입니다. 이 아이를 가져온 이유? 일단 본드색이다. 뭐 뺄 수 있나요? 못 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니콘 레인보우콘을 정말 좋아하는데 레인보우콘 자체가 얘도 알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일단 가운데 뚫려 있으면은 보관용의 폼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퍼피콘 레스큐처럼 유니콘 레스큐도 동물병원 실제 같이 똑같은 동물병원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요 아이랑 요 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아이도 제가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로티처럼 제가 갖고 싶은 아이로 골랐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다. 아 그리고 로티를 보시면 뒷모습도 날개가 달려있어. 저는 이제 유니콘 레스큐나 퍼피콘 레스큐, 퍼피콘 정말 좋아하고 그래. 유니콘도 좋아하는데 이게 레인보우콘 시리즈 자체가 유니콘 아니면은 퍼피, 그러니까 강아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많이 사봤지만. 그래서 유니콘 제가 좋아하는 아이, 퍼피콘
무조건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골라 있기 때문에 완전 취향 저정 장난감인데 요 아이도 제가 원하는 걸 샀습니다. 왜? 일단 비싸요. 여러분 저를 보니 비난하지 마세요. 일단 너무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이 아이면 제가 원하는 걸 고르고 싶어서 얘도 랜덤으로 원래 구매하는 게 맞지만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하여 아는 거 이미 아는 걸로 골라서 골랐습니다. 저는 공개색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보면은 반짝이로 글리터가 있어가지고 흠집이 조금 나 있는데 이거 같은데도 이뻐요. 제가 이거를 막 다뤘어요. 진짜 거의 한 달 이상 방치하면서 막 다뤘는데도 흠집 하나 그냥 단단해서 좋아요. 일단은 바닥에 막 굴러다녔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제가 배분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가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가위 없이 손톱으로 근데 가위가 있는 게 확실히 좋긴 하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 싶고 역시 가위 가위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가위야 나와줘. 짜잔. 너도 아래만 갇혀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지? 내가 꺼내줄게. 으쌰 으쌰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목이 마른데요. 그리고 요새 제가 일이 안 되다가 잘 되고 있어서 좀 행복한데 이번 달엔 좀 힘들어요. 그림도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뒷모습도 봐야겠어. 이런 마지막 마지막 한 마리 확 뜯기는 게 재밌어. 이런 거 뜯는 것도 좀 재밌는데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 뒤로 확 뜯어주면 또 잘 뜯기잖아요. 하나도 남은 거 없이 다 뜯고 싶어. 한 방에 쭉 끊어짐 없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아와서 한식을 뜯어 먹어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눈이 나가지고 잘 나와라. 끊어지려고 만든 맛이 또 한 번씩 계속 뜯어줍니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이게 보관하면 된다면 저는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끊어있는 거 솔직히 별로였어요. 내가 비닐팩을 이제 많이 샀더니 얘도 가운데가 뚫려있지 않아요. 옆에 보관하면 끊는 것 같은 것 같으니 행복하다 싶습니다. 커밍도 너무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 여는 것도 힘들다. 유니콘 뿔을 잡고 잡아 당겨볼까요? 누르면서 확실히 누르면서 열려야 잘 눌리는데 부담일 것 같아. 걸려서 나와라. 너가 나와주길 바래. 그리고 화면 밖에서 보면 안 눌리니까 화면 밖에서 아 힘들다. 그리고 화면 밖에서 열었어. 나와라. 왕나지 유니콘. 힘들었어. 너 일단 나와. 되게 유니콘 좀 따뜻해. 인형을 고정시켜주려고 비닐을 따로 넣어줬나봐요. 너의 마음은 똑같은 분홍빛이네. 이거 뭐 파란색도 있나? 이거 그냥 잘 뜯긴다. 아까는 개고생하면서 뜯었는데 개고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고생하면서 뜯었는데 얘는 잘 뜯겨서 좋네요. 파란색도 있을까요? 분홍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리즈로 그런 거면 일단 발도 핑크핑크한 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글리터 내가 한 장을 하는데 글리터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글리터가 유니콘이에요. 파란색빛이 나고 눈도 분홍빛이 나가 하얀데 때가 잘 탄. 그리고 얘는 마음이 아픈지 무지개 다리가 끊어졌어. ASMR 하기 딱 좋은 소재. 귀여워. 마음이 아프다 보니 마음이 아픈 동물도 좋아합니다. 얘도 골든 날개네요. 하마도 골든 날개였던 것 같은데 아니가 분홍 날개였나? 그리고 저는 이 염색한 것 같은 화려한 머리가 마음에 드네요. 좀 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풍성충.
그리고 제가 이제 레인보우 콘 항상 하면서 느낀 건데 비싼 애들은 꼭 알이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짜잔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 좋았어요. 뜯을 수가 있어서 뜯어보면 비닐은 얘는 홈심집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닐이네요. 요거 잔 디테일 보세요. 너무 귀엽죠 진짜. 하트 너무 귀엽죠 디테일. 하트 플러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림덕지 내가 뜯어버리고요. 야 점선이 따로 있네요. 까기 쉬우라고. 깐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개봉하기 쉬우라고. 짜라잔. 여기는 하나 둘. 여기 이것도 분해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제 기억으로 옛날에 제가 구매를 했었어가지고. 이건 뭘까요? 머리핀이네요. 또 달아줄까? 간호사 머리핀 하라고?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건 뭐니? 반지 띄우는 거. 고양이인 것 같죠? 저 고양이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보란색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나 이렇게 뭐야. 근데 유니콘 레스큐 이런 애들은 조금 제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이 홍색 부분 떼면은요 떼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다 반지 부분에다가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트 반지가 되는 거고 얘를 빼면 나비를 끼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비 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골든 그 시리즈에 빅보우 시리즈 레인보우 빅보우인가? 뭐 있었는데 그거에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신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써먹었으면 다른 걸 했어야지. 그리고 이게 비슷한 애들만 항상 나오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다친 그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듭니다. 결국 또 다쳤구나. 똥머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모양이 작은 아이가 나와줬고요. 저는 하트는 집어넣고 이 아이도 집어넣고 반지도 빼주고 반지도 넣어주자. 어제 반지 쓸 일이 없어. 넣어주고 여기다 나비를 껴볼까요? 이래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훨씬 귀엽다. 근데 제가 얼추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귀엽네요. 랜덤 까는 파란색 알도 까볼게요. 얘는 이제 망아지? 말이려나? 또 강아지 나오는 거 아닐까? 매번 손이 조금 아쉬워. 이거 빠질 수 있니? 이것도 빠지나 본데? 아니 안 빠지네. 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뺄 필요 없을 것 같다. 빼면 왠지 끼우기 더 힘들 것 같이 만들어. 아들 반짝반짝이 너무 좋아 그래도. 아들 요셋? 힘들어. 짜잔. 얘는 파란색. 전 이런 머리핀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따로 빼면은 나중에 모아놨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고양이. 이제 팔이 다친 고양이네. 근데 다리 다친 고양이, 팔이 다친 고양이. 파란색 요거 빼고 여기도 분홍 날개로 달아줄게요. 근데 이거 보면 웃긴 게 색깔이 원래 여기에 파란색 나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분홍 나비가 나왔어요. 이렇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닐까? 나름 센스쟁이들인데? 내가 이 색깔 조합 다른 걸 환장하는 걸 어떻게 알고 다르게 키워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이대로 키워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알모양이 아이들 정말 좋아요. 알모양. 그리고 골든색. 마지막 골든색 얘는 분홍색 파란색 다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래나? 얘가 나올까요? 과연? 또 고양이 아니야? 팔 다치네 다리 다치네 이번에 배 다치네인가? 배 다친 건 좀 그런데? 너무 웃긴데? 이렇게 해서 따라단. 이야 누구냐? 잘 까지더라. 열려라. 아이고 바닥에 떨어졌어. 이렇게 열면 열리는데 바닥에 떨어졌어. 흰색 나비인가? 골드 나비네요. 그리고 흰색 이거 제일 예쁘네요. 여기 핀 좋아. 그리고 제일 귀여운 분홍 고양이. 얘가 제일 귀엽다. 얘는 귀에 다쳤어요. 오늘 좀 귀에 다쳤네요. 키티키티. 분색 같은 빼주고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끼워주면 골드 알까지 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홍 파란 골드 알까지 놓아줬어요. 미니사이즈 시리즈도 커다란 애들은 좀 귀엽고 이쁘고 나는 만족스러워. 좋네요. 전 퍼플콘 마스크도 좋지만 유니콘 마스크도 좋아가지고 유니콘 마스크가 좀 더 손상한 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가격대비 퍼플콘 마스크 나쁘지 않다. 유니콘 마스크 전매병원에 컬러스터가 있다. 일단은 빅사이즈 레인보우 유니콘 스티커 때문에 똑같이 증상이 나온다는데요. 간호사 머리핀이 들어있고요. 아까 들어있지 않던 시리즈 구성 중에 베이비콘 에그, 나비 펜던트, 반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헤어밴드가 있다네요. 스포일러 나겠어. 알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응원카드, 이 다음에 좀 목걸이 집요카드가 있다는데요. 응원메시지 쓰래요. 안쓸거야. 그리고 이 구성품 다 나와있어. 안대도 있대요. 해줘야겠다. 연쇄고리 킬은 너무 좋아. 밴드, 렉스, 스티커 똑같이 있고 온라인에 다양한 앨범을 만나보세요. 매직 주사약, 주사액이 들어있대요. 대체 뭘까 이거? 물인가? 물이 없는데 뭔가? 좋은데도 같이 뭔데 있고요. 안타캐시어 스타일 이것도 보기서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랭콘들에게 랭콘들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고 이건 먼저 주사가 열어줬습니다. 나는 많이 더 요즘에 운동이 이렇게 있고 짜라잔 짜잔 눈 졸려고 빛광 들어와라 한거 짜잔짠 뭐가 나올까요? 군대 가져왔네요. 똑같아. 근데 고무줄이 알고 보니까 있었다. 있는지도 몰랐다. 안에 집어넣고 군대 넣었다 해줄까? 넌 팔에다 해줄게. 팔이 그나마 제일 귀여울 것 같단다. 아까는 귀였는데 너는 팔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또르르 감아주고 어디 아프니 정도 뭔가 느낌이 좀 미안한데 이렇게 묶어서 묶어주면 짜라잔. 진짜 다친 애들 같아서 귀엽고 좋네요. 다친 애들 같아서 귀엽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잔인한데 묶어주고 좋아. 이건 키링. 대박. 저 이런 키링은 사구리 키링 넣어줘서 항상 되게 싫었거든요. 종이 키링 막 애기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쉐이크 그 뭐지? 쉐이크 버전으로다가 레인보우콘 쉐이크였나? 뭐, 기억이 안 나요. 잘. 어쨌든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종이 초과리 키링이랑 리뷰를 따로 안 했지만 근데 얘는 단단해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레지니까 이 그림 안 바꿔줬으면 좋겠고 세상에 너무 귀여워. 따로 걸어요. 소장 갑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습니다. 베이비콘 같아. 애기니까 여기 살짝 털어줘야 돼. 내가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 버려.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다 슛눈질이 은근히 안 되었어요. 골드색은 색 잘 어울리네요. 너 눈이 아픈 아이였구나. 이런 가운데 아닌 것 같은데 애꾸는 선장이 되어주렴. 궁예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들이 되게 많이 귀여워. 버리자 당신들이 나름 귀엽네. 근데 눈을 가리는 별로 안 귀여우니까 위에다 해줄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너 근데 은근 머리에다 해도 잘 어울리는데? 웃긴다. 사람이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기에는 좀 창피하고요. 너가 해. 근데 눈에다 하기에는 눈이 가려서 별로 안 예뻐. 그러면 팔에다 해. 가방처럼. 아니다 가방으로 써. 막장인데 너 그냥 이거 안 된대. 사실 이거 안 된대. 그냥 가방으로 쓰세요. 잘 안 어울리거든요. 가방으로 쓰세요. 핸드백. 아 근데 이렇게 꾸며도 나는 귀엽지 않아요? 안대가 핸드백이 되어버리는 바보. 너 핸드백 써 그냥. 아픈 거 별로야. 근데 유니콘 머리띠랑 일단 소음을 다 해버렸어. 이런 거 소음 때도 너무 골드색이 느낌인데 그럼 언제일까? 얘도 골드색이었다. 근데 뿔이 뭔가 휘어있어. 얘 항상 머리띠 퀄리티는 좋은데 앞에 뿔이 휘어있어. 잘 잡아줘. 간호사
놀이하면 재밌을 것 같지? 너가 해볼래? 네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뿌리 두 개니까 너무 웃겨. 제거해줄까? 뿌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만 떼서 여기다 붙여주고 싶은데 이 귀도 없애버리는 거냐?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너무 과해요. 없애볼까? 그래도 과한데? 이것도 없애볼까? 조금 아니야 이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머리띠는 그냥 따로 보관하도록 하자. 창피하다. 이거 승질이 없을 것 같아. 할로윈 파티 때 쓰실 분 제가 대여해 드릴게요. 3,000원 받고. 웃기네. 이거 맛있겠는데. 아까 알리야 재밌을 것 같네요. 인데 나중에 해줄게. 이거 머리 좀 3개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요아이는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머리핀을 좋아해가지고. 아, 인형도 꾸며주면 다른 인형 꾸며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갖고 알리아는 제가 막 기대가 되니까 마지막에 찍어줄게. 요아이 남았어요. 아, 하나는 뭐 진유 닦일까? 짜잔. 그러네요.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아 진유 지금 스페셜 영어를 못 읽어 미안해. 의사 차트 진 의사 되게 쓰고 다니는 목걸이 그런 건가? 팔에 넘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래서 의사에 환자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입어. 진유 기록 중이야. 그리고 스티커 이거 너무 귀엽다. 전 아까보다 훨씬 귀여워. 이것도 스티커인가? 얘는 진료자한테 붙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건 뭐 잘 나으라고 쓰라는 건데 아프지 마렴. 친구한테 써줘. 이거는 어디다 쓸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다. 여기다 붙이는 거래요. 근데 이거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이거 안 붙여도 너무 예쁜데? 여기다가 뭐 남지 뭐 아무거나 집어넣고 레진처럼 짱 예쁜 전용 진육 기록진데 굳이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야 이거 좀 오버인 것 같아. 여기다 넣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치우든 레진을 치우든 이걸 갖고 다니든 본연 병원진을 찾으려 갖고 다니든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얘는 그냥 별로다. 이게 훨씬 예쁘다. 만족. 그리고 얘는 스티커 가위를 잘랐으리. 근데 이거 스티커가 이거밖에 안 들어갔나? 그거 너무 세잖아. 근데 종류별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베이비콘들을 모아보자. 베이비콘은 제가 보니까 이거 스티커 하나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두 개가 아닌데 내가 잘못했나? 잘못 써서 없는 건가? 스티커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도 있어요. 날개 달린 고양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제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알약해줄 슬라임이네. 재밌을 것 같아. 그 슬라임도 만만치 않게 재밌어요. 그 레인보우 콘프리즈가 놀아보니까 재밌어. 쉐이크하는 데도 진짜 힘들어서 그 핸드맨에서 샀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 진짜. 제 영상에는 짜투리 영상으로 하나 있는데 이건 찾기 힘드실 거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 왜냐면 아까 그 강아지 인형 스티커 좀 붙은 게 있어서 떼낼게요. 거기 제가 또 침대를 좀 입고 있는데 너무 있나 봐줄게요. 종류가 있어서요. 그러면 디스코 저는 이 색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DJ 분홍이 덱셀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정고장은 아까 그 퍼펙트시리즈보다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흰색이 제일 마음에 드는 덱셀을 갖다가 구매를 했어요. DJ 디스코도 궁금하긴 하네요. 디스코도 은근 지우니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올지 뻔히하면서 그랬지. 이거 너무 화려한데? 여기도 있어. 핸드백처럼 안 되겠어. 어? 그리고 여기 진짜 여기 진 뭐야 의사면허증도 있어. 이거 면허증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 명함도 있어. 그리고 이 망풍대까지 했어. 한재나 의사가 다 해먹어. 얘는 스티커들은 제가 보관하면서 정리를 다 할 거고요. 진짜 찐으로 행복하다. 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이제 똥이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오늘 보관 엄청 잘했어. 꼭 들어와. 이 아이들은
탈거 아니죠? 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 보관을 통해 보관할게요. 이거 요통에다가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이거 안에다 보관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포켓콘이라서 계란 같이 생긴 애가 펑펑 디자인인데 얘는 펑펑 디자인이 아니야. 디테일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 없었어. 알뚱한 통만큼 좋은 통 아닌가? 이렇게 나와보네. 이쪽에도 다른 거 있대. 들어갈까? 더 안 들어가 돼. 작은 쪽. 요 아이들 있는 거 넣어주는 걸 합시다. 결국 자기 아이들도 거부해서 불가남이 들어가네. 불가한 시대. 나중에 내가 다 치워줄게. 지금은 놀다만 거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접히기로. 미안하다. 요 마지막 들어. 아니 제가 좀 지낸 시간이 좀 빠른 거 같은데 그 40분 정도 찍었네. 재롱이가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두 개를 넣어서 얘는 아까 이거 넣었어요. 팔이 큰데? 하는 거 필요 없다. 이거 기대. 이거 뭐지? 주사기네? 아! 부러졌어. 주사기네? 또 이거 들어갈래? 근데 여기 안에 뭐야? 나 이제 이상한 액체 있어. 으이 싫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빼면 열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주사기 모형인가? 너 가질래? 입에 넣지 마세요. 입에 넣지 마세요. 이상한 액체 있어. 근데 이거 원래 주사기 이렇게 뒤로 빼면 이렇게 당겨줘야 재밌는데 너는 왜 없어? 안에 액체를 채우는 주사기 모형인가 봐. 근데 재미없어. 재미없다. 이거 뚫려있던가 해야지. 그럼 모자 놓고 재밌게 갖고 놀 텐데. 별로예요. 너는 별로다. 주사기 모형일 뿐이다. 이거 슬라임. 너무 귀여워. 그래. 이거 알약 모양도 너무 디테일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뜯으라고 표시도 핀질하게 있어. 짜라잔. 짜라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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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라라라라란란란란란. 근데 이 알약은 슬라임 꺼내면은 그냥 알약 모양을 쓸 수도 있는 건가? 물 슬라임 같아. 근데 뭔가 느낌이 불안한데? 근데 이런 외국인들 쓰는 물 슬라임은 예쁘긴 한데 쓰고 나면은 근데 글리터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반 갈라지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한데? 네. 글리터가 너무 예쁜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받는 거라면 써먹으면 되겠지? 열릴 것 같은데? 왠지 열릴 것 같아. 이거 테이핑 돼 있어. 심지어 열리나 봐. 야, 안 열리게 해놓지만 내가 열 거야. 니네가 문 갖고 놀게 하면 내가 갖고 놀겠어. 나중에 편집 영상으로다가 스킵을 해버릴 거야. 재미가 없으면 영상 편집이 최고지. 근데 안 열려. 힘들어. 힘들어. 안 열려. 찍은 게 재밌지. 찍은 게 얼마나 재밌지. 찍은 게 엄청 많이 나왔어. 나 엄마한테 등차 스위치가. 아 힘들어. 빨리 뜯을까요? 가위가 안 보이는데? 가위. 손을 뜯어. 가위 없어. 없다 버려. 뜯어 가위. 맨날 잃어버려. 손을 뜯다. 손을 뜯었어요. 아, 힘들어. 오리텐션이 아니라 힘들어. 지금 가지는데 이거 열릴 것 같은데. 아, 열린다. 이렇게 이상해. 무슨 슬라임 맞았어. 섞이면 안 돼. 여기 비닐도 있어. 섞이지 말라고. 싫어. 이게 색깔 갖고 다르게 노는 건가 봐. 근데 또 그냥 이렇게 있어. 두려워. 이거 안 다치니? 제대로 다쳐. 섞이. 두려워. 잘 안 다칠까 봐. 이거 흘러내리면 얼마나 치우기 힘든데 슬라임. 싫어. 손에도 물었네. 어쨌든 알약 모양의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굳이 분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테이핑인데 괜히 제거했나? 확 돌리면은 나 진짜 난리 나는데. 이왕이면 여기도 비닐을 좀 넣어주지 말이야. 여기만 넣어주면 되겠어. 애매하게 일단. 어쨌든 덱셀이었나 독셀이었나 완력도 보고 엄청 큰데 입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슬라임도 같이 해서 보관을 해줘. 잘하는데 오늘은 커피컵 레스큐 너무 좋은 놀이야. 미니컬 레스큐는 너무 좋은 놀이. 귀가
눈치가 다 지나요, 손이 다 지나요 완성을 해서 이렇게 귀엽게 아이들을 완성을 해서 꺼내줬습니다. 쭈쭈 안고 자자 아이고 아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또 여기 누워 있어봐. 제대로 누워 있어. 나 지금 살찌고 돼. 그래가지고 주장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름도 제대로 못 외웠어. 미안해. 이거는 외웠어. 넥셀인가? 저는 귀여워. 다른 저는 이 아이가 더 귀여운 것 같고 이 아이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전시해갖고 귀엽게 귀엽게 해갖고 자 이제 인형 컬렉션에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유니콘 레스큐 행복권 이런 애들 빠순이 빠순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여기 서울대 안 입혔다. 한 시간 다 돼 갖고 찍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강에서 유니콘을 완성을 했고요. 근데 전에 유니콘은 얼룩덜룩 약간 반짝반짝이 약간 그 색깔로 막 그 말대지 그라데이션 위주였는데 이 아이는 일단 심플하게 흰색 그 달맛이야. 그 컨셉 잘 잡아서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관하면 또 어떻게 써놓을까? 이거 보관함에다가 쓸데없는 잡다한거 막 넣는게 사실 바람직한 거 같거든요. 자 이거 보관함에 쓸만한 걸 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잘 담겨갖고 안되겠어. 쓸데없는 걸 좋지 않겠어. 제가 여기다가 그냥 들어가면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이거는 고정을 해주는게 더 이쁜데 생각했는데 또 고정을 했어. 왜냐면 돌려다닐 것 같아. 너무 부드러운 게 있어. 빨리 굴러다니지 마. 굴러다니면 불편해. 또 들어가. 이거 포피콘 시리즈 건데 그냥 들어가. 그냥 나면 안 들어. 아니야, 갖고 놀아야 돼. 꺼내놔. 스티커 언젠가 쓰겠지. 그리고 이 슬라임. 아, 갖고 놀 거야. 이거 편지지. 쓰겠지. 난 쓰겠지. 언젠가 쓰겠지. 주사기. 무용으로 써. 근데 이 월드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 만들 때 쓸 것 같아. 진주 차트. 아주 나왔다 너. 이거 놀이 하겠지. 이거 스티커. 넣을까 아니야 스티커 보관하면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한 손이 다 넣어놨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 그리고 아까 그 퍼피콘 여기다가도 여기 있는 것도 여기다 넣을까? 불편해 힘들어. 흰둥이 꺼내보니까 좀 그렇고 흰둥이 링크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해서 안 쓰는 아이들 넣어주고 얘는 좀 중요한 아이를 넣는 게 좋아. 마인드는 좋아. 이런 보관통 있으면 가장 실제로 나서 좋아. 이런 보관통이 제일 좋아. 차라리 포기통 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유니콘 아이 생겨서 좋아. 작다한 것도 하나 넣고 잘 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옷장 위에 표현이 나와야지. 그래도 행복합니다. 채워지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영상 찍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이거 다 깐 것도 보여줘야지. 나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다 보여줘. 이렇게 해서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발로 잡아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